만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부총회장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와 밥 한 끼도 안 사노. 그래서 그때마다 총회 다 끝나면 원 없이 산다는 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함께 목회하던 부목사님이 다가를 나누던 중에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지 아십니까?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형님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. 그래. 그래서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하니까 고소미를 끊으십시오. 그래. 그래서 왜 고소미를 꺼내야 되는가 했더니 고소미, 그래가지고 그날로 고소미를 끊었습니다.